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한 명과 1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모두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출해 입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대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평양에 돌아간 중국 식당 종업원 7명이 통곡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집단 귀순해 한국에 온 동료 12명이 식당 지배인 허모 씨에게 속아 납치됐다며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방과 불륵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동무들은 정말 순진한 처녀들을 남조선에 끌고 간 정말 우리 민족의 무엇이라고 봅니다. 지배인 허 씨가 평소 구타와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며 그의 신상과 사진, 정체모를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국정원과 짜고 버린 공작극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나는 이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탈북한다는 게 그것도 대인원이 12명이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식당에 있을 때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가 탈북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한테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버이언한테 가서 고발을 할까 봐. 그렇지. 근데 저렇게 12명이 마음을 합쳐서 그러니까. 거기는 사장님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어쨌든 이게 이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온다는 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3명 중에 1명은 스파이다가 있다가 할 정도로 굉장히 감시가 심한데 네. 이 종업원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굉장히 괜찮고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배인이 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배인이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만감에서 오늘 놀라운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지배인이시죠. 허강일 씨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그 종업원 12명과 같이 한국에 입국한 그 닝보 주재 유경 식당 지배인 허강일이라고 합니다. 쪼들썩 했는데. 자,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2년 6개월 정도 살다가 제 사건으로 해서 좀 한국 사회가 좀 복잡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불행하게도 좀 그 많은 곡초를 걷다가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탈북 사건, 이때 탈북 사건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 정말 많이 나와서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체 언제 찍힌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버스 앞에서 여러 명이 고개를 숙이고 짐을 들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겁니까? 이게 그 2016년 4월 7일 날 저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은 또 한국에 오면 다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 마련한 그 버스를 타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센터로 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거기서 누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뉴스로 나간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사진 보면은 솔직히 막 이렇게 막 탈북한 느낌이 없거든요. 굉장히 옷도 네. 막 네. 색깔별로 예쁘게 입고 있고 마치 이렇게 여행 복장의 느낌인데 다 본인들이 네. 가지고 있던 옷인가요? 아, 네, 그렇죠. 본인들이 다 중국에서 구매한 옷이고요. 네. 뭐 솔직히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또 정원들도 많았는데 네. 정원들이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으니까 한국식을 많이 본땄죠. 네. 여기에 허강일 씨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가발 쓰고 혹시 여자로 저는 저 앤 뒤에 보시면요. 좀 잘 안 알려요. 사진에 확대를 해보면 제가 앤 끝에 있거든요. 마스크 쓰세요. 남자 같은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네. 네, 우리 허강일 씨 배인님 같은 경우는
집안도 좋고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나름 네. 엘리트신데 이 어쩌다가 탈북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그 제가 2013년도에 그 뭐 1년에 한 몇 번씩 북한에 출장을 가거든요. 아무래도 뭐 청와도 있고 뭐 해외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해외가 있어서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2013년 11월 달 장석태 사건이 터져옵니다.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아, 그때 제 동창들도 많이 수청을 당했고요. 진짜 그 숱한 사람들을 죽는 걸 봤어요. 와.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을 그 눈 가리고 묶어놓고 그 처음으로 이 장석택 사건 때 처음으로 그 고사포가 출연한 거다. 그때까지는 사형을 북한에서 그렇게 처형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로 사람 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시체가 조각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장성택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서 비공개로 사용해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 형제 동포들이 죽는 거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냐고. 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이 북한이라는 정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나라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뭐 옛날에 뭐 애국지사들이 왜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나? 와. 나도 진짜 이 북한이 진짜 한국처럼 진짜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반도 통일이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싶다 해가지고 싸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떠나자고 하니까 이게 또 정의든 정호원들이 이게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이제 또 너희가 이제 돌아가면 진짜 또 북한에 가서 잘도 못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가서 한국 영화 보다가 수청되지도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원들이 뭐 진짜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뭐 북한 정권에 언제 너희처럼 살겠나. 이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정호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나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갈 의향이 있나 이렇게 제가 다 타진을 해봤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다. 어떤 경로로 한국에 네. 오셨습니까? 우리가 4월 5일날 원래는 밤 10시에 출발 봉사가 끝나고 10시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점심시간 12시에 저희가 사고가 터졌어요. 일부 정호번이 그 국가보위부에 신고하러 가고 사라졌거든요. 그때 또 안 가갔던 정호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은 또 안 가겠으면 가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나머지 정호번 14명을 데리고 급히 그 식당을 빠져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여수대 갈라타고 네. 저희가 상해 그 푸동공항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까지가 그 총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동안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 또 이게 북한 정부가 중국 정부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진짜 중국 공안이란 공안은 도로에 다 나왔대요. 그렇게 상해를 가서 네.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왔거든요. 4월 6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바로 왔네. 원래는 14명 해서 저까지 1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네. 뜻밖의 차 한 대가 붙잡힌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 검문 시간을 받다 나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친 거예요. 제때 그 공항에 못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좋아해가지고 정호번 13명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명에는 저희 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장이 빨리 먼저 피하십시오. 그러다가 다. 다 잡힌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12명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지금 목이 메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정보면 두 명을 끝까지 구출 못하게 너무.
마음의 불편함, 또 미안함, 아직도 그게 가슴에 있으신 것 같아요. 집단 복수이라도 붙어 있다면 진짜 통일이 돼서 뭐 만나고 싶습니다.